이번 신간 사계절 담은 색연필 풍경화 컬러링북을 소개합니다. 첫 장을 넘기면 프롤로그가 있고요. 목차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 있는지 미리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사용 방법과 무료 그림 수업 동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자주 하는 질문도 넣어보았습니다. 재료 소개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림 그리기 전 마음가짐과 동기부여 코너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8가지 선연습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8가지 선연습만 마스터하시면 어떤 풍경화든지 아주 잘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부분을 탄탄하게 넣었는데요. 명암 단계는 빠져서는 안 될 코너죠. 그 다음에는 그라데이션입니다. 명암 단계 하신 후에 그라데이션 연습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집 색상화는 어떤 그림을 그리시던지 꼭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이번 책에서는 기초 부분을 정말 많이 넣었는데요. 바위와 화단, 그리고 세 가지 나무 질감, 그리고 돌담 표현하는 방법도 이렇게 QR코드 동영상을 통해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구름 그리기와 워밍업 부분, 화단 두 가지가 있죠. 이 부분 역시 QR코드 동영상으로 배우실 수 있고요. 두 가지 나무와 장미 덩굴 모두 QR코드 동영상으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인데요. 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프로방스 폴라로이드. 장미 덩굴이 있는 집. 봄의 햇살이 비추는 정원. 바닷가의 봄. 그리고 제주도 유채꽃 풍경. 항아리와 진달래가 있는 풍경도 들어가 있고요. 화분과 꽃덤불이 있는 봄의 풍경도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봄의 마지막은 풍차가 있는 풍경입니다. 자, 이제 여름에는 어떤 그림들이 있을까요? 시원한 바다를 담은 폴라로이드. 돌담 사이로 보이는 여름 바다 풍경. 몰디브의 아름다운 풍경도 그려보실 수 있고요. 그리스의 바다가 보이는 풍경. 등대가 있는 노을이 지는 바다. 돌다리가 있는 여름의 숲속 풍경도 그려보실 수 있고요. 끝으로는 노란 집이 보이는 여름 풍경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가을 코너로 들어가 볼게요. 멋진 노을을 담은 폴라로이드가 첫 장이고요. 다리가 있는 숲속의 가을 풍경. 호박 넝쿨이 있는 담장. 능소화가 흐드러진 기화담장도 들어있습니다. 단풍이 흐드러진 계곡물 풍경. 그리고 가을에 붉은 단풍 사이 기차 풍경도 들어있습니다. 멋진 자작나무 숲의 풍경도 같이 그려보세요. 자,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 첫 장은 설산이 담긴 겨울의 폴라로이드입니다. 그 다음엔 눈이 쌓인 시골의 산책길. 소복히 눈이 쌓인 집이 있는 풍경도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론 새와 겨울 열매 들어있고요. 자, 보너스 스케치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림들은 이렇게 한 장씩 스케치를 추가해 두었어요. 큼직한 스케치라 연습하시기 정말 좋으실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골고루 넣었으니 취향에 맞게 그려보시고요. 다른 멋진 풍경도 그려보실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사진을 넣어두었습니다. 마지막 들어간 폴라로이드 두 장의 스케치 위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직접 골라서 그려보세요. 사계절 담은 색연필 풍경화 컬러링북. 이벤트 신청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